ホテストの皆さん、こんにちは。チョクエムのリくん、ジュノです。はい。はい、今日はハーティストの皆さんから好評だった PM2 時に聞きたくなる 2PM トークを久しぶりにお届けします。ハーティスト여러분、점심드셨나요？점심드셨어요？저는먹었어요。뭐먹었어요？테리야키치킨。아 저는니쿤씨랑만나는게이렇게만나는건오랜만이죠저번에는같이밥먹었죠그쵸9월이후로는못만났죠이렇게9월이후로는뭐스케줄로는처음보는거네저그때9월아그팬미팅이마지막이었어요팬미팅공식적으로이렇게만난그자리가맞네맞네저같은경우는드라마를찍느라바빴고훈영 네, 네같은경우는또이제엄청많은곳을다녔잖아요그렇죠제가알기로는격리로만한달이상을쓰셨다고제가알고있어요、네、격리프로가됐어요어격네격리프로되셨어요 네, 네격리프로가됐어요그래서막그뭐방에있는것들로운동하고 막소파들고네소파들고뭐내그침대가방있잖아요그캐리어물건넣어가지고들고게임기들고다니는진짜그것도쉽지않았겠다근데 네. 이제중국갔을때 、네、 추광파프로그램 、네、 열심히하셨잖아요아너무열심히했죠미팅가고편곡어떻게할지무대어떻게할지어떻게꾸미지부터해서계속연습했죠되게옛날생각났죠그렇죠진짜그랬을、네、 것같아아옛날에도이렇게열심히하니까 아니에요아니에요우리항상열심히해요옛날에도허리부러지게했잖아요 이번엔안부러졌죠안부러졌어요근데、네、 아무튼진짜열심히해서、네、 그걸보면서쿤형이와되게옛날생각많이났겠다진짜신입때생각많이났겠다이런생각좀했었어요2021아이폰패션초이스에서올해아시아아이돌상 와올해아시아아이돌상 예, 예혼자받았어요네혼자와끝났네요 제가혼자아마혼자외국인이었을거예요상받으면서그래서너무너무나기뻤죠뿌듯하고저런상받으면본인도좋지만그룹이생각이많이나잖아요그렇죠그래서더뿌듯해지는게있어요아휴우리저는항상 2PM 생각해요그럼요어디가도다 2PM 덕분이다、네、 아니요저는늘얘기하잖아요옛날부터다쿤형덕분이요아닙니다쿤형덕분이다아니에요알죠제가알지야그리고또영화도찍었어요네네공포영화예요공포영화인데어역할이조금그냥아티스트그림그리는사람이라좀더아티스틱하게만들려아보이게하려고감독님이이거하는게어때요내가해볼게요어근데되게약간좀그런방금말씀하신그아티스트적인면모도많이살았고못봤던매력을또봤던것같아요그렇죠거친매력네저태국같은경우에는들어가기전에워크숍이라는거있어요한일주일이주동안그배우들이랑좋다같이연기레슨받고그캐릭터분석같이하고그선생님이랑이캐릭터옷너어떻게만들고싶어어떤버릇이있었으면좋겠어막이렇게같이만드는거죠진짜근데한국이좀다르잖아요한국은약간아뭐그런것도있는데참그냥감독님이랑얘기감독님과대화많이하고보통은이제리허설때다맞추는데좀뭐애드립이있어도괜찮은재밌는약간그런데는전혀리허설도안하고그냥좀슉슉꺼내고막놀래고약간이런아그런게재밌지이드라마오솜의붉은끝동、네、 촬영에피소드라든지촬영소감막이런거좀얘기해주세요더웠어요굉장히더웠고더웠네저도여름부터촬영을시작했는데옷도네옷이나는긴옷이맞아요두껍고그래서아진짜그냥죽는줄알았어요촬영언제부터언제까지했죠저는6월부터시작을했었으니까12월끝났나12월말쯤끝났죠12월아12월말쯤끝났죠되게오래준비한기간은뭐4월부터준비를했다고치면뭐거의8개월이기는한데촬영을이제여름이랑가을겨울막이렇게다겪었죠기억에남은거에피소드라든지더웠다아더웠다하루는그런적이있었어요어하루종일무릎을꿇고있었어요할아버지한테용서를받으려고그때진짜더운날이었는데어
대낮부터 저녁까지 그냥 무릎을 꿇고 있었던. 와, 아무 말도 안 해.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더운 건 어떻게 안 되더라. 그거 안 되지. 추운 거는 핫팩을 붙일 수가 있는데 더운 거는 안 됐어. 특히 사극 찍을 때는 추울 때가 더 낫잖아요. 네, 훨씬 낫고. 어차피 안에 그냥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복 같은 거 입고 위에 몇 겹 입어도 되니까. 몇 겹 입고 이런 사극 촬영 얘기하니까 우리 옛날에 해봄 달 패러디했던 거 기억나? 패러디한 아 그때 우영이 너무 웃겼는데. 우영이 웃기고 민준이 형이 죽는 거 되게 재밌겠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다음 네. 2021 MBC 연기 대상에서 네.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을 때 뭐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좋았고 뿌듯했다. 네. 그 정도. 아 저도 그거 보면서 준호가 해냈다. 뿌듯했다. 진짜 뿌듯하지. 그런 거 보면 나 요즘 준호가 대세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대세. 그건 아닌데 그냥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해. 아니에요. 근데 좀. 제가 하나 준호 씨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인생을 조금 더 즐겨야 돼요. 아 예. 취미를 좀 찾고 나랑 골프도 치고. 데리고 가주세요. 알았어요. 네. You know the moment fan meeting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아, 저도 멘트는 제가 좀 놀랐어요. 왜요? 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놀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메르스를 또 뚫고 와주시고 아이, 그렇지. 코로나를 또 뚫고 와주시고 그렇죠. 팬 여러분들께서 네. 정말 진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쵸. 대단했어. 네. 근데 이제 환호성을 지킬 수가 없잖아.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쵸. 네. 이 환호성이 안 들리니까, 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공연의 맛이 좀 다르더라고. 맞아. 다른 재미가 있기는 했지만, 조금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예전처럼 진짜 그렇게 즐겼던, 즐거웠던, 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감하고 노래 부르고 환호성 듣고 에너지 받고 주고 받고 이런 거 참 하고 싶네요. 맞아요. 아 언젠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이 이마마데 보쿠토 니쿤상노 近況トークをしてきました。さて、次のコーナーへ行きましょうか。次のコーナーは次回の映像で公開します。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バイバイ。バイバイ。Love is true. PM 2時に聞きたくなる 2PM トーク。こんにちは。2PM のリクンとジュノです。はい。今コーナーはハテス여러분들로부터도착한질문에저희가대답하는거죠. 그렇죠. 어떤질문이왔을지많이왔어요. 궁금하기도하고두렵기도하고많이왔어요. 많이왔어요. 자첫번째질문입니다. 대사연습은어떻게하시나요?이게지금배우로서활동을할때인거죠?그렇죠.대사연습을어떻게하느냐?네.그러면준호씨부터물어볼게요.혼자해요.혼자해요.혼자집에서상대방대사를같이쳐줄사람이없죠?없죠.있다면현장에서의상대배우가직접리허설을할때그렇죠.인거고약간준호씨이렇게대사연습할때저는그공간상상하면서하거든요.만약에카메라가이쪽이있을거다아니면이쪽이있을거다이렇게이렇게보지않고살짝진짜사람보는것처럼저그렇게연습하려고해요.준호씨는그냥아니면그냥준호씨그냥저는대사만일단먼저정리를다외워요.그래서감정을익힌다음에이해를하고나서현장에가서그걸빨리시뮬레이션을하죠.리허설할때.왜냐면어디에카메라가어디에있을지몰라가지고.그것까지는제가생각을아직은좀못하고그냥그감정을그대로가져가서이제하는편이죠. 저는발음연습되게많이해야돼요. 특히막태국말로할때도그렇고아왜냐면태국어많이안쓰니까그래서
태국말로도 그렇고 뭐 영어로 할 때도 그렇고 뭐 한국말로 뭐 물론 해야 되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다 네,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예. 역할에 몰입하는 자기만의 요령이 있나요? 방금 이야기한 거랑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음악으로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평상시에는 되게 밝고 막 로맨틱하고 좀 스위트한 음악 많이 듣는데 아, 난 저는 본인이 평상시에 밝고 로맨틱하고 스위트하다 아, 줄 알았어요. 음악. 음악이요. 근데 이제 막 네. 그런 역할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좀 조금 더 슬프거나 좀 약간 낙한 역할 하면은 그런 노래 아예 안 듣는 거죠. 그 촬영하는 동안에 계속 슬픈 노래만 듣고 좀 낙한 노래만 듣고 저는 음악으로 많이 그 컨트롤하는 거 맞아요. 음악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저 상황에 계속 그냥 좀 뭐랄까 몰입을 계속 하는 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네, 계속 생각하고 정말 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씬 찍어야 될 때 그래서 다음에는 좀 정말 뭐랄까 되게 좀 편안하고 밝은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촬영 현장 스태프나 출연자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 or 친해지기 위해 했던 일 그냥 그런 역할과 역할로서 이미 촬영장이 있고 대화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금방 친해지고 그러면 맞아요. 거의 항상 하루 종일 계속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인생의 반년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같이 밤새고 뭐 그렇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특히 저는 리허설 할 때 더 제일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장난치거나 뭐 얘기 해볼까 하다가 더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스태프분들이랑은 부르기 전에 나가기 그러면 저 엄청 좋아져요. 네. 원래 막 채팅 거의 다 됐다 싶으면 그냥 나가 있어요. 아 현장에서 네, 현장 네. 스태프분들한테 네, 그 나가서 감독님이랑도 얘기하고 미리 맞아. 감독님이랑 어떻게 찍을 거냐고 물어보고 감독님이랑 따로 이렇게 리허설하고 원하시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잘해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그냥 같이 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질문이 신기하기는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늘 그냥 하던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라 맞아. 이걸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다 늘 그렇게 있잖아. 근데 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는 뭐 카메라 뒤에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는데 화면으로 보는 팬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치. 카메라 몇 대인지 몇 택 찍었는지 얼마 이 씬 얼마나 그 준호 씨 막 영화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찍었겠다. 우린 이제 그렇게 며칠 동안 찍었겠다. 저는 드라마에서 호랑이 3일 동안 잡았거든요. 밤새 갖고. 오 마이 갓.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자, 2PM 멤버와 같이 출연을 한다면 어떤 역으로 출연해보고 싶은지. 저는 솔직히 우리로 나오고 시트콤 하나 만들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격 그대로 해가지고 시트콤 하나 만들면 약간 그 프렌즈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시트콤 만들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뭐 액션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또 쿤형 같은 경우는 찬성이랑 태견이 형이랑 이렇게 또 옛날부터 까메오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하이킥도 맞아, 최근에 제가 하이킥을 봤는데 둘이 나오고 셋이 이렇게 나오고 네, 맞아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최근에 빈센조도 빈센조도 했었고 맞아요. 찬성이 독수리 오형제 있는 거 독수리 오형제 저 그때도 제가 나갔고 되게
까면 많이 했네요. 준호 씨는 뭐 하고 싶은 장르나 뭐 역할? 장르나 역할? 와 진짜 우리 여섯 명이서 써우 같은 거 하는 게 어때? 누가 직소예요? 직소는 따로 있고 아, 직소 따로 있고 우리는 여섯 명이 이 방 안에서 이 방 안에 있는 거죠. 금방 죽겠네 나. 네 지금까지 저와 준호 씨가 함께 PM 2 PM 네. 에 듣고 싶은 2PM 토크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 좋아하셨네. 아, 좋아하신 거 맞아요. 네, 좋아하신 거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2PM 네. 모두가 출연하는 작품이 꼭 언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또 조만간 네. Please 조만간 공유합니다. 그렇죠. 네.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무엇보다 빨리 여러분들 앞에서 또 노래하고 싶다는 그렇죠.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신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되면은 신나게 같이 놀아봅시다. 고래카라모 하티스트 노미나상의 보쿠타시노 긴쿄오 오츠타이스테 이키마스노데 제히 체크시테미테구다사이 하야쿠 미나상니 아이니 이케루 히가 で、星です。あ、その時まで皆さん元気でいてください。以上、2PM のジュノ、リクンでした。バイバーイ。